날 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 뉴욕 증시 추수감사절 앞두고 살짝은 좀 쉬어가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이 종목들의 등락이 참 컸었는데요. 어떠한 내용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김한희 특파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어제 말씀을 해 주셨던 대로 경제 지표가 다수 이제 발표가 되면서 시장에서는 이제 3대 지수가 모두 다 살짝은 밀리면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우선 하락 원인이라든지 분위기 어땠나요? 네,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추수감사절 휴장을 앞두고 발표된 미국의 10월 개인소비지출 PCE와 3분기 국내 총생산 GDP 잠정치 등 주요 경제 지표를 통해 미국 경기가 탄탄하다는 것을 확인하자 금리 인하가 늦어질 수 있다는 해석이 나왔기 때문으로 풀이되는데요.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31% 떨어졌습니다. 6거래일 만에 하락세로 돌아선 겁니다. S&P 500 지수는 0.38%, 나스닥 지수는 0.6% 떨어진 채 장을 마쳤습니다. 11월 증시는 금요일 조기 폐장으로 이제 반일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다우존스 지수는 11월에 7% 상승해 올해 최대 월간 상승률과 사상 최고치 기록을 남겼습니다. S&P 500과 나스닥도 사상 최고치를 이달에 뚫어냈으며 각각 5% 이상 상승했습니다. 오늘 엔비디아는 1.25% 낙폭을 보이면서 투자자들의 수익 실현 대상이 됐습니다. 엔비디아는 올해 170% 가까이 상승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 플랫폼, 아마존이 1% 안팎으로 하락했고, 알파벳은 강보합, 애플은 약보합세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크게 오른 테슬라는 1.58% 빠지면서 주당 $330대를 유지했습니다. 특징주를 보면 미국의 주요 개인용 컴퓨터 제조업체인 델 테크놀로지가 실망스러운 실적을 발표해 12.2% 폭락했습니다. 델은 PC 수요 부진으로 분기 매출이 부진했다고 밝혔는데요. 엔비디아를 비롯한 매그니피센트 7 하락을 촉발한 원인이기도 합니다. 컴퓨터 프린터 제조사 휴렛패커드도 실적이 예상치를 밑돌자 주가가 11% 이상 떨어졌습니다. 워크데이의 주가는 4분기 구독 매출이 월가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6.2% 내렸습니다. 드론 제조사인 언유주얼 머신스의 주가는 트럼프 당선인의 아들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가 자문단에 합류했다는 소식에 82.2% 폭등했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는 경제 지표가 다수 발표가 됐습니다. 중요한 지표들이었었는데요. 어떻게 나왔고 어떻게 해석이 됐을까요? 네, 오늘 시장은 추수감사절 휴장을 앞두고 경제 지표들이 일제히 쏟아져 나왔습니다. 특히 PCE 지표와 미국 GDP 등 연준이 선호하는 지표들의 발표가 이어졌는데요. 먼저 미국의 3분기 GDP 증가율이 2.8%로 나타났습니다. 예상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여전히 강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평가인데요. 미국 상무부는 3분기 GDP 증가율이 전분기 대비 연율 기준 2.8%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달 발표한 속보치와 동일한 수치로 다우존스와 블룸버그 등이 집계한 전망치와도 일치했는데요. 미국의 GDP 증가율은 속보치, 잠정치, 확정치로 세 번에 걸쳐 발표됩니다. 지난 2분기 3%와 비교해 성장이 둔화됐지만 인플레이션 압박과 정치적인 불확실성 등에도 견조한 성적을 냈다는 분석입니다. 앞서 연준은 견조한 경기 흐름을 고려해 금리 인하를 점진적으로 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연준이 또 선호하는 10월 PC 가격 지수의 경우 소폭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현재 기준금리는 여전히 미국 경제를 제약하는 수준인 만큼 연준은 금리 인하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어느 정도 금리 인하 속도 조절에는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 상무부는 10월 근원 PC 가격 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2.8%,
전월 대비 0.3%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석 달 연속 2.7%를 기록하다 소폭 반등한 건데요. 인플레이션 궤적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사용되는 3개월 연율 기준 근원 PCE 가격 지수는 2.8% 상승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연준 목표치 2%를 향하는 과정에서 잠시 정체된 모습입니다. 노동 지표도 양호했습니다. 미국 노동부가 발표하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1만 3천 건으로 한 주 전보다 2천 건 감소했는데요. 이는 지난 4월 말 이후 7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로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21만 5천 건도 밑돌았습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는 허리케인 헐린과 밀턴 피해로 10월 초중순까지 크게 늘었다가 다시 둔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미국 연준이 미국의 견조한 경기 흐름을 고려해 금리 인하를 점진적으로 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시장에서는 미국의 고용시장을 주시하고 있는데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면 미국 경제가 견조한 상태를 이어가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이제 내일 일정 살펴보겠습니다. 내일은 추수감사절로 뉴욕 증시는 휴장합니다. 네, 오늘 말씀 잘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모닝인 뉴욕이었습니다.